프레드리 니체의 유명한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실수일 것입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신은 죽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죽였습니다. 무엇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개인은 항상 부족에게 압도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했다. 시도하다 보면 종종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론 겁에 질릴 때도 있다. 하지만 특권을 누리기에는 너무 비싼 대가는 없다. 자신을 소유하는 것. 하늘에는 모든 흥미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작게 보입니다. 지식인은 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친구를 미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우정의 결핍이다. 결혼. 가장 흔한 거짓말은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은 상대적으로 예외입니다. 인간은 가장 잔인한 동물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철학보다 당신의 몸에 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으려면 여전히 혼돈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도록 그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는 동안 잉태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인생에는 일어날 일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을 응시합니다.